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자, 오늘은 허난설원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허난설원? 이름이 또 네 글자네? 저번 신사이다 선생님도 네 글자였는데. 둘 다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부르기 쉽게 붙인 호예요. 심사인간 선생님은 화가였는데 이번 시인이네요? 조선엔 여성 예술가가 많았나 봐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역사여행 가서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자, 조선으로 출발! 맑은 이슬 촉촉한데 개수나무 다리 박네. 높은 하늘에서는 꽃이 지는데 어디선가 고요한 퉁소 소리. 옥황상제께 아래는 금호랑이 탄 사람 붉은 깃발 높이 들고 옥청으로 올라간다. 아하! 글솜씨 띵호와나이라! 어라? 중국 사람이네? 그러게, 왜 조선이 아니라 중국으로 왔지? 오? 너희들 혹시 조선 사람? 니하오! 난 방금 조선의 시를 외우고 있었소마. 무슨 시요? 허난설헌.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의 시. 이 시를 외우는 게 유행이다, 라일라. 어떻게 허난설헌 선생님의 시를 아세요? 왜셔마? 너희들 설마 모른다 해? 하, 자, 이 허난설헌의 시집, 난설헌집은 중국에서 인기다, 라일라! 오, 허난설헌 선생님의 시가 인기가 많은가 봐. 야, 이 허난설헌의 시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지. 하오, 하오! 명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글솜씨, 라일라! 아, 어떻게 이렇게 애틋한 시를 쓰는 남자는 내가 처음 봐쇼마. 남자? 아니에요. 허난설헌 선생님은 여자예요. 잠깐만, 허난설헌이 여자? 그럼요, 모르셨어요? 허난설헌 선생님은 조선에서 사흘 가는 여성 시인이라고요. 오호, 하오, 하오, 역시 허난설헌 띵호와. 금배 아저씨, 중국에서 허난설헌 선생님의 시가 유행이에요. 완전 한류 스타라니까요. 조선의 시인이 중국에서 인기라니까 정말 신기하죠? 찬이야, 혹시 홍길동 알아요? 알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영웅, 홍길동. 맞아요. 그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조선의 문장가 허균. 이 허균이 허난설헌의 동생이에요. 이 허균은요, 그 누나 허난설헌의 그 시를 모아가지고 난설헌집이라는 시집을 냈거든요. 이 시집이 조선에 온 중국 사신에 의해 중국에게 널리 알려졌고요. 엄청난 인기를 끈 거죠. 아까 보니까 허난설헌 선생님의 시를 외우는 게 유행이래요. 이 허난설헌의 시는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우와, 일본까지요? 대단하다. 그런데 지난번 심사위원 선생님도 여자라서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맞아. 허난설헌 선생님도 그랬어요? 오히려 더 심했죠. 허난설헌이 살았던 이 조선 중기부터는 여자들이 글을 배우거나 뭐 책을 읽는 일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허난설헌의 아버지는요, 딸의 재주를 아껴가지고 아들들과 똑같이 공부시켰다니까요. 멋진 아버지네요. 아, 그래서 이 허난설헌은요, 8살 어린 나이에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네! 네! 천천히 붉은 붓을 잡고 미소 지으며 붉은 종이 펼치니 강물이 흐르고 샘이 솟듯이 저절로 글이 써지네요. 구절구절 아름답고 힘찬 문장을 백옥루에 고스란히 바치겠습니다. 백옥루 경치가 한층 좋아질 거예요. 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여전실제 쓰더라고요. 지금 하이와 비슷한 나이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허난설헌 선생님은 천재인가 봐.
그런데 이렇게 글 짓는 재주가 정말 남달랐던 이 허난설원도요, 15살이 되던 해 결혼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얜 대체 뭘 하는 거야? 응? 여기 허난설원 선생님 댁 아니에요? 안 계세요? 어디 계시는지 나도 궁금하다. 응? 귀한 서방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지. 맨날 방구석에 틀에 박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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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금 또 신지 멋있갱인지 쓰고 있었던 거지? 아유 이건 또 뭐라고 쓴 거예요? 응? 저거 혼난설원 선생님의 시 아니야? 에이 이런 게 뭐라고?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여자가 이런 게 왜 필요해? 그냥 누구 아내, 누구 어머니로 살면 되는 것을, 어? 여자가 글씨를 알면 알아서 뭘 한다고? 허무한 말 이러고 있는 거냐고? 왜요? 여자는 글도 못 쓰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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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봐 얘 좀 봐. 큰일 날 소리. 여자는 말이다, 자고로 나처럼 살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떡뚜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시를 읽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혼난설원 선생님의 시가 얼마나 멋진데요. 읽어보나 마나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오늘부터 아주 엄격하게 집안일을 가르쳐야지. 그나저나 얜 진짜 어디 간 거야 대체? 응? 아저씨, 어떤 할머니가 허난설원 선생님을 막 미워했어요. 찬이 하이가 만난 사람은요, 바로 허난설원의 시어머니예요. 허난설원은 15살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거든요. 시집살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살림살이를 하는 걸 시집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허난설원의 시댁에서는 여자가 책을 읽는 것도 뭐 시를 짓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딸의 재주를 인정해줬던 그 친정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난설원과 시댁 식구들 그 사이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시를 못 쓰셨어요? 바쁜 집안일 사이사이 그 짬을 내가지고 시를 쓰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불행히 연이어 그녀한테 찾아와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도 잃고 또 보고 싶은 아버지와 오빠마저 잃으면서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졌고요. 결국 27살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고 말아요. 27살에 돌아오셨다고요? 허난설원은 자기 죽음을 예언하듯이 시를 한 편 남겼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푸른 바닷물은 구슬바다로 흘러가고 푸른 난새는 오색빛깔 난새에 기대네. 27송이 고운 연꽃들 설이 내리는 달밤에 붉게 지네. 27에 돌아가셔서 떨어지는 꽃도 27송인가 봐. 허난설원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죽을 때 자신이 쓴 시 있잖아요. 그걸 모두 불태워달라 그래요. 다행히도 허난설원의 동생 허균이 남아있는 그 누나의 시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요. 뭐 완벽한 원본은 아니었지만 그 책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거죠. 비록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으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여자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 다행이에요. 그럼요. 자, 그럼 오늘도 역사여행 즐거이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